예, 그럼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강의에서 했던 마름모꼴 모양의 맞춤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고, 얘는 4도, 얘는 4도 마이너 1도, 5도죠. 자, 그리고 단추에서 빌려올 수 있던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4도가 있었고, 2도 마이너 7 플랫 5, 6도랑 7도. 얘가 서브 도미넌트고, 얘네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죠. 그러면은 C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맞춤의 코드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브 도미넌트에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그리고 토닉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으로 서브 도미넌트에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로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했었죠.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그리고 토닉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 진행에 매끄러운 베이스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 바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리 바꿈형. 서브 도미넌트에 3음을 밑으로 깔아주면은, 마지막에 토닉은 5음으로 라, 라플랫, 그리고 솔 이렇게 반음으로 내려가면서 그 베이스라인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에서 도미넌트 그리고 토닉으로 연결되는 진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도미넌트, 그리고 토닉. 자, 얘도 역시 자리 바꿈형으로 베이스의 라인을 정리해주면은 3도를 깔아주고, 라플랫이니까, 솔, 라플랫, 솔, 그리고 C는 강진행이죠. 이렇게 됐고, 여기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에서 얘를 대립 코드인 2도 마이너 7 플랫 5로 바꿔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2 5 1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도미넌트에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그리고 토닉으로 연결되는 이런 진행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진행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맞춤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